배에서 꼬르륵 들리나? 주현이 배에서 꼬르륵 들리나? 꼬르륵 주현 11 속에 빠진 것 같아. 와 주현이 어땠지? 아니 안 나와. 어제 건이 내가 동영상 찍었는데 몰랐지? 안녕하세요. 어저께 모처럼 추석 당일 되었잖아요. 집이 먼 친구들 만나간다니 뭐 4시서 먹거든요? 4시서 먹으면 보통 얼마나 하는데 선물살? 10만원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15만원이나 왔어. 팀 중에 누가 제일 잘 불러요? 재원이가 제일 잘. 아 그리고 건이가 방송에서 되게 흥이 걸면 노래 잘 부른 줄 알았거든? 제 악보 없으면 음치 같던데? 노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 장관이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이상한 높은 노래 다 고른 다음에 빨리 불러줘, 빨리 불러줘. 저렇게 효도를 했어요. 이제 엄마가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아빠랑 둘이서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밥 맛있는 거 뭐냐 물어보니까 6,000원짜리 짬뽕을 먹었대요. 제가 이제 돈을 보내면서 6자리 금액을 보내면서 6년 만에 데이트인데 고기도 썰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엄마랑 저희 집 앞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그 트랙을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걷는 걸로 저는 안 빠지는 거 같아요. 지금 얼마나 했는데? 며칠 동안 했어요. 그때 딱 장마였나? 아 장마였나 그랬을 거예요. 재원아 숙소 음식물 쓰레기 담당해. 밥맛 확 다를 거야. 포일월과 오메가 3 다 빨간 날이네. 근데 이모님이 일요일 날 출근을 하셔가지고 한번 돈을 싹 해주셨어. 제가 월요일 날 했거든요. 와. 아 월요일 날은 안 심했어요? 안 심했어. 그래 인정해. 근데 화요일 날 어제 정점이었어 진짜. 일단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팀원들과 분류를 했죠. 내가 분담했을 테니까 이거 다 넣어. 그거가 끝나자마자 야식이 왔거든요. 기억이 역겨워서 야식을 내가 진짜 최악이었어. 근데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해양대 뭐 정상적인 게임은 아니었지만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수없이 말해왔던 여러 가지 지시들 기억을 해준다면 더 쉽게 이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출발이 좋았으면 겸손이 없고 되게 허세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헤드셋을 썼을 때 저 헤어스타일! 노준현 선수와 임재원 선수 그리고 장건 선수가 지금 머리가 올라갔거든요. 올 타고 있어요. 최민석 선수. 첫째로 상황인데 네. 첫 번째로 오 보셨죠. 그대로 마무리 지을 때 보입니다. 아프리카가 문제 없이 이 포인트 차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대로 도는 거죠. 원투로 출발했습니다. 치는 바람에 이거 아프리카 손에 많이 봤어요. 아 미르기가 처지네요. 근데 한 스텝을 버티겠습니다. 최민석은요. 고 앞포샷 잡으면 스탑하고 못 담았는데 다 뚫어낸 장건 임재원. 야 장건과 임재원의 파괴를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에 원투 유지할 때 아프리카 프린스 장건과 임재원의 원투. 출발했습니다. 최민석인데 붙었어요. 이건 아프리카 100%인데 생각하면서 가야죠. 2, 3, 4 혹시 모르기 때문에 스탑을 살짝 걸렸던 건데 아우 내가죠. 몰라요. 그럼 SA예요? 이대로 끝나면 SA? 와! 아닌데요!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수는 상승이 가지고 이거 날렸고 임재원이 날렸고 오늘 이번에 체력, 누구야? 포인트 1, 포인트 2! 누구 원투 아프리카! 출발했습니다! 물을 한번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지나갔고 네. 김주영은 목격돼요. 임재원 선수에게는 우주선이 들어갔거든요. 다시 다음 쇼크를 한 번 더 잠갔어요! 잠미 날렸고요! 그리고 수진! 되돌아도 막을 것도 있고요. 또 날아가서 이거 팔리게 닿기만 하면 뻔했는데 자, 임재원 홈인데 자, 다리! 임재원 빠르게! 유형이 있어요! 아프리카! 출발했습니다! 다 뭉쳐요. 다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템 어느 정도 확인했거든요! 오! 확실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묶였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봅니다. 이거 버틴! 이한테 거리! 오! 묶였어요! 이거 작은 재수이고 이한테 달려나면서 유영역! 와! 이러면 이은택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의 원사이드한 건 사실 2세트 반대편을 생각했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거리 올라왔는데 사이드를 버리면서 입장을 해! 틀어버립니다! 항상 해지 있고 실드 있어서 어렵네요! 번개 맞았죠? 번개 두 방이 들어가긴 할 텐데 천천해요! 야! 장거리 들어갑니다! 출발했습니다! 달려나가야겠죠? 이은택! 최악사! 이거 나올까요? 아 속지엽이 연대다! 아우! 제대로 밀렸어요! 얼폭으로 끊어줄 수는 있겠지만 자 다 봤어요! 하나는 버렸고요! 장건이 조이면서 들어옵니다! 한승철과 아슬아슬한 승부! 오늘은 진짜
86%였죠 선수의 측이? 아, 파츠 뽑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포스트 시즌은 당연히 예상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은택 선수의 도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메시지 한마디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택이 형 오늘 생일이신데 경기 이겨서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같이 탑 더 맞춰서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죠. 임재원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부셨던 하루였습니다. 감독님이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출발선 들어갈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하라고 해서 오늘 저희가 원투가 돼가지고 솔직히 좀 뿌듯했어요. 임재원 선수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상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은 누군가요? 솔직하게 부모님이랑 누나가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게 그 첫 입상 아직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로서 좀 증명해낸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앞으로 보여줄 장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여정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을 때 오늘 이게 뭘 것 같다고 했었는데 아, 약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원래 진짜 꾹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얘기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터져버렸어요. 6년 만인가? 6년 만에 스탑했어. 채원이 형이 스탑했지? 어. 역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형. 왜? 장범에 누굴 고민해? 지금 저희 팀에서 누가 저를 가장 예뻐하는 형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나지 나. 왜 나라고 얘기도 안 나와. 제가 일방적인 남자 축하합니다. 이게 지금 축하합니다 아니야? 뒤에서 환호해준다. 카풀풀에서 만나요 형님. 빠이. 이제 카풀풀도 그딴 식으로 오늘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잘해가지고 팀합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울보 바꿔드릴게요. 아니 그 원래는 진짜 참을라 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다시 또 준비 잘 해서 결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타자는 저랑 광산주에서 원투를 했던 이영혁 선수. 오랜만에 팀전 입상했네요. 일단 최종전이랑 플레이오프랑 날짜가 겹치게 되었어. 하지만 팀전 결승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잘한 사람 뽑는가 못한 사람 뽑는가? 존재감 없던 사람. 존재감 없던 사람 지금 카풀풀 하러 갔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그냥 같은 팀이 은택이요. 은택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준현 선수 주행은 노준현. 일단 저도 처음 입상이지만 울진 않고요. 더 높은 곳 가서 눈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긴 거는 다 이제 선수들 덕분,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입상까지 왔는데 이게 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선수들이 잘 따라와줘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결승에서 뵙고 싶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